안녕하세요, 프록 패밀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키우고 있는 이 귀여운 아이들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앞에 보이시는 이 개구리는 화이트 트리프록이라는 개구리 종류입니다. 인도네시아나 호주에 서식하는 종류인데요. 귀여운 생김새로 인기가 아주 많은 개구리입니다.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먹이를 주는 줄 알고 쳐다보네요. 안 그래도 지금 먹이를 먹이는 모습도 보여드릴까 하는데요. 이렇게 잘 알아서 협조해 주네요. 웃는 얼굴이 너무 귀엽습니다. 표정도 웃는 얼굴에 아주 착해 보이는 외모인데요. 저희가 먹이로 이 슈퍼미럼을 준비를 하였는데요. 과연 잘 받아 먹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운데요. 바로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한 입에 잘 삼켜 먹습니다. 저희가 그래도 먹이를 굶기지 않고 잘 주는 편인데 바로 달려드네요. 이 아이는 수컷 화이트 트리프록이고요. 수컷의 특징은 암컷보다 작게 자라고 우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 아이도 먹이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바로 줘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잘 먹죠? 근데 옆에 아이가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네요.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한 녀석 한 마리 더 줘보겠습니다.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화이트 트리프록은 먹성도 굉장히 좋고 질병에도 튼튼한 종류라서 초보자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개구리고요. 수명도 15년 이상 살아서 반려동물로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귀여운 애완동물입니다. 먹이를 더 달라는 눈빛인데요. 이 녀석들 특징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이용해서 먹이를 움켜잡아 먹습니다. 그 장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먹이를 놓치기 싫어서 이렇게 손으로 움켜잡아 먹는데요. 그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. 먹성이 너무 좋아서 가끔 손으로 이렇게 장난쳐보는데요. 제 손을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바로 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최초로 사람 손가락을 잡아먹는 개구리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제 손가락을 물고 놔주질 않는데요. 이러다가 제 손가락 전체를 다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. 이거 빨리 빼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안 놔주네요. 드디어 이 녀석이 놔줬는데요. 사실은 이 화이트 트리프록은 이빨이 날카롭지 않아서 물려도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핸들링에도 안전하고요. 스트레스에도 내성이 매우 강한 종입니다. 이 녀석은 이제 그만 집으로 돌려 보내고요. 자, 집에 들어가자. 다음 아이는 나머지 수컷 녀석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부가 굉장히 맨들맨들하죠. 뭔가 피부에 광이 나서 딱 봐도 엄청나게 건강해 보이는 녀석입니다. 크기가 암컷보다 약간 작은데요. 아기자기해서 더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녀석도 한번 바닥에 나서 먹이 먹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밥 먹자. 바로 덥석 물어버리네요. 큰 먹이를 한꺼번에 꿀꺽 삼켜버리는 화이트 트리프록이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화이트 트리프록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고요. 가끔씩 종종 이 아이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